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내 사주와 똑같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초반의 운기입니다. 뱀띠들은 이 고상한 면이 되게 있고 단정하고 자유분방한 면이 있어서 내가 요리조리 많이 섬세하니 꼼꼼하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부지런하고 부침성이 있으면서 타인에게 조금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은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편이 조금 좋다. 까닭없이 남을 조금 도와서 도와주는 그런, 내가 이 뱀띠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내가 이 이유 없이 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선심이, 이렇게 선심 쓰는 듯이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사람들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뱀띠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 용모가 단정하고 글재주가 밝은 면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이분들은 문무에 이렇게 훌륭하게 조금 재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글 쓰는 거라든지 세심하니 꼼꼼하니 이렇게 체크하고 갈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요번에 중년에 있는 분들이 보면 고액이 조금 들어올 수 있고, 말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금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 시비다툼 금전으로 조금 뭔가 나가야 되는 수전이니까 보증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진짜 금전 조심 꼭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투자한 거 빨리 빼도록 하시라는 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들은 지금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질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상이나 이분들은 조금 치성이나 나를 위한 치성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지내시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동남쪽이 조금 대기를 할수 있다. 잠자는 방향은 서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